2024년 하반기의 첫 번째 영화는 Did I leave the stove on? 정신나간 히어로 데드풀이 드디어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데드풀 1편과 2편은 20세기 폭스에서 제작이 되었는데 폭스가 디즈니에 인수되면서 데드풀과 엑스맨 둘 다 마블 세계관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걱정이 됐던 점이 마블 영화에 이제껏 R등급 영화가 없었기에 데드풀도 잔인한가 19금 드립을 뺀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게 아닌가 했지만 다행히 데드풀3가 마블 최초의 R등급 영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I know, right? Who's balls? 더욱 기대되는 점은 울버린을 연기한 휴잭맨이 돌아온다는 사실. 벌써부터 라이언 레이놀즈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서로 간의 미친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엑스맨과 마블을 이어주기 위해 데드풀이 여러 세계선으로 오가며 정리해야 할 캐릭터를 학살하는 이야기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You're welcome, Canada. 다음은 여러분은 재난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그럼 아마 트위스터란 영화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피드를 만든 얀드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그야말로 충격, 토네도를 연구하는 기상학자의 내용을 다루는데 1996년작인 걸 감안해도 믿기지 않는 스케일을 보여주었죠. 당시 9,200만 달러의 제작비로 5배에 달하는 4억 9,500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최고의 재난영화라는 찬사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팬들이 후속편만을 기다렸으나 제작사가 속편을 원하지 않아 무기한 연기되었고 28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작이 되었습니다. 감독은 미나리로 유명한 정이삭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주연으로는 탑건의 행맨으로 알려진 글렌 파월, 노멀 피플을 통해 골든글러브 후보에 오른 데이지 에드거 존스까지 출연하며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 이게 영화가 될 줄은 몰랐는데 2009년에 출시된 보더랜드라는 게임인데요. 당시 첫 작품인 보더랜드 1이 450만 장 판매에 성공하며 보더랜드 2, 더 프리시퀄, 보더랜드 3까지 시리즈가 계속 출시되었고 지금 판매량 7천만 장을 넘어선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가 된 게임이죠. 하여튼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해주자면 우주에는 판도라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무시무시한 외계 괴물들과 신비로운 힘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 같은 행성인데 모종의 사건으로 무법자들의 행성을 점거하게 되면서 연간 살인률이 73%에 이르는 범죄 도시가 되었죠. 그런데 이 행성에서 거대 기업의 수장 아틀라스의 딸이 실종되게 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주인공인 릴리스는 용병과 기술자를 모아 판도라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영화의 대충 줄거리인데 되게 재밌죠? 주연으로 케이트 블란쳇, 잭 블랙, 케빈 하트 등이 캐스팅되며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일리언만한 SF 호러도 없죠? 벌써 에일리언 시리즈의 7번째 영화가 될 로물루스는 아쉽게도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를 잇는 작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전작들로 넘어가 1편과 2편의 사이 시점을 다룬다고 하는데요. 그럼 시고니 이버도 복귀하나요?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오리지널 시리즈와 프리퀄의 설정을 가져왔지만 완전히 독립된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배우진도 기존 배우가 아닌 20대 위주의 젊은 배우들로 새로 캐스팅했는데요. 이 무모한 도전을 한 감독은 바로 페데 알바레즈, 우리에게 맨 인 더 다크로 알려진 감독이죠. 헤드 감독은 에일리언의 광팬이라 1편을 연출한 리들리 스콧 감독한테 에일리언의 영화를 본인이 찍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들리 스콧은 2011년에 패드에게 감독직을 맡기게 되었고 패드는 촬영이 끝난 후 스콧 감독한테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여주었는데 스콧 감독은 극찬, 패드 감독이 날듯이 기뻐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 정도로 이번 에일리언 작품은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또한 한 명의 팬으로서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We are predators.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세르게이. Your mother is dead. 어머니가 죽은 날조차 권력과 힘만을 내세우는 아버지였죠. She was weak, sick in her mind. 그러던 어느 날. Shot. 사자의 피가 세르게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는 사냥꾼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한번 표적이 되면 벗어날 방법은 죽음뿐. 사람들은 그를 크레이븐이라 불렀죠. 상반기 개봉 예정 작품에 소개해드린 마담 웹에 이어 소니 스파이더맨 유니버스의 다섯 번째 작품인데요. 스파이더맨 세계관에선 처음으로 R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작 팬들도 환호하고 있는데 예고편도 워낙에 잘 뽑혀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작품이네요. 신인 감독이었던 팀 버튼 감독을 뜨게 해준 그 작품 비틀주스가 36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옵니다. 비틀주스? That's it! 아마 비틀주스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한 젊은 부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유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죽었다는 걸 자각할 무렵 새로운 가족이 이사오게 되고 이 불청객들을 내쫓기 위해 사악한 장난꾸러기 비틀주스를 부르며 벌어지는 소동을 다룬 영화죠. What do you think of this?
I like it. 지금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유쾌한 작품인데 이 비틀주스 역의 마이클 키튼과 리디아 역의 위노나 라이더가 이 편에서 그대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2022년 웬즈데이를 통해 인기 배우가 된 제나 오르테가도 리디아의 딸 역으로 새롭게 합류한다고 하죠. When I look at you, the following emojis come to mind. Rope, shovel, hole. How about another joke, Murray? No, I think we've had enough of your jokes. 2019년에 개봉한 조커는 보셨나요? 알등급 슈퍼히어로 역사상 흥행 1위, 심지어는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평론가와 관객을 모두 잡은 레전드 영화인데요. 이번에 돌아올 조커2는 놀랍게도 뮤지컬 기반의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계적인 팝스타 레이디 가가 그녀가 할리퀸을 연기한다고 하는데요. 어? 가수가 연기를? 좀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스타이즈본과 하우스 오브 구찌를 봐보세요. 거기서 레이디 가가는 정말 몇십 년 동안 연기를 해왔던 것처럼 뛰어난 연기를 보여줍니다. Father, Son, and House of Gucci. 영화 부제에 쓰여있는 폴리아데는 프랑스어로 공유 정신병적 장애를 의미해요. 어느 한 사람이 정신장애를 가졌을 경우 다른 한 사람도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는 실제 있는 정신의학 용어인데요. 그렇게 아마 할리퀸이 조커에게 동화되어가는 과정을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어서 후속편으로 돌아온 작품은 또 있죠. 비주얼 하나만큼은 끝장나는 안티히어로 베놈이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베놈을 연기한 톰 하디는 돌아오고요. 영국 출신의 여배우 주노 템플과 모로도로 알려진 추이틀 에지 오프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방금 크레이븐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작품도 소니 유니버스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스파이더맨 빌런들로 세계관을 만들어 나가는 건 좋지만 메인이 스파이더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뭐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중심이 잡히지 않는 느낌인데 이번 작품에서 톰 홀랜드가 출연한다는 루머가 있다고 하니 그게 사실이길 바라야겠네요. 많은 남성들이 인생 영화로 꼽고 있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2000년에 개봉한 영화임에도 광활한 콜로세움과 대규모 전쟁씬, 그리고 사운드와 시각효과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걸작이었는데요. 1편을 연출한 리들리 스콧이 다시 한번 감독직을 맡으며 24년 만에 2편이 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 막시무스가 죽었는데 그럼 누가 주인공이죠? 아 그건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한 악역 콘모도스의 조카가 기억나시나요? Are you the one they call the Spaniard? 루시우스라는 이 소년이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 2편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간대는 1편으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후 카라칼라와 게타가 공동 황제로 즉위한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루시우스는 로마의 정치적인 상황에 억압당하며 살해를 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My name is Maximus Decimus Meridius. 막시무스처럼 검투사의 길을 걷게 되며 반전을 꾀한다고 하죠. 하여튼 주인공 루시우스는 폴 메스칼이 연기한다 하고요. 역시 명작의 후속편답게 덴젤 워싱턴, 페드로 파스칼 같은 대배우들도 합류했습니다. 1편을 이기는 후속편은 없다지만 이 영화만큼은 그 징크스를 깨고 더욱 뛰어난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즈의 마우스를 보면 나오는 서쪽 마녀 아시죠? 그 서쪽 마녀 엘파바가 사실은 정의롭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착한 마녀 글린다는 주목받길 좋아하는 공주병 환자라죠. 위키드는 이렇듯 재밌는 상상력을 더해 인기를 끈 4부작 소설인데요. 나중에는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역대 브로드웨이 흥행 2위를 달성한 레전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영화로 넘어와서 새로운 곡들을 추가해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져 2024년, 2025년에 연이어서 개봉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개봉일이 연기된 거예요. 원래는 2019년에 개봉할 예정이었지만 캐치가 먼저 개봉하며 밀리게 된 건데 네, 캐치가 좀 망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착한 마녀 글린다를 세계적인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연기한다고 하니 흥행에는 무난히 성공할 것 같네요. 12월에는 두 편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연이어서 개봉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Let this be the hour when we draw swords together. 반지의 제왕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온 워너브라더스와 뉴라인 시네마의 합작품인데요. 부제는 로히림의 전쟁, 반지의 제왕 3부작의 183년 전을 배경으로 하며 로한 왕국의 강력한 왕 헬름 해머핸드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아직 공개된 건 컨셉아트 몇 장뿐이라 나중에 정보가 풀리면 채널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역시 12월 20일에 개봉하는 슈퍼소닉 3도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감독인 제프 파울러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전부인데 이건 소닉 게임에 나오는 섀도우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야기도 소닉 어드벤처 2와 섀도우 더 헤치호그의 스토리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My God. Project Shadow. 슈퍼소닉의 상업적인 성공으로 벌써 3편까지 나왔네요. 2024년에 너클즈가 주인공인 TV 시리즈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세계관이 발전할지 앞으로가 기다려집니다. 마지막은 지금까지도 애니메이션 흥행순위 1위를 지키고 있는 라이온킹이 프리퀄로 돌아왔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라이온킹은 있는 작품이라 실사 기반의 영화가 될 예정이고요. 애니메이션 라이온킹2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게 아닌 무파사의 어린 시절을 다룬 별도의 과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파사의 동생인 스카가 왜 흑화한 건지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When I'm king,
What'll that make you? A monkey's uncle. 감독은 Moonlight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베디 젠킨스. 어릴 적 라이언 킹을 수백 번 돌려볼 정도로 팬이었는데 어느새 성인이 되어 감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사 영화이기 때문에 동물들의 표정 변화가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베리 감독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여기까지 2014년 공개 예정 작품을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하반기 작품들은 대체로 예고편조차 공개되지 않아서 다른 영상으로 대체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2014년 OTT 공개 예정 작품도 정리해서 채널에 올릴 예정이니 구독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이만 루나틱 무비의 루나틱이었습니다.